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조금 특별한 이펙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조금 특별하다고 표현했지만 많이 특별한 네. 이펙터입니다. 코르그에서 제작이 되는 ODS 뉴튜브 오버드라이브 킷은 납땜 없이 쉽고 간편하게 커스터마이징 조립이 가능한 이펙트 페달입니다. 지금 저희는 완성된 상태에서 페달을 올렸고요. 원래는 조립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코르그에서 제공하는 조립 영상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네. 그거를 저희가 링크를 걸어드리거나 일부를 저희가 가져다가 영상에 삽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아날로그 3극 진공관 유튜브를 탑재하고 있어 기타리스트를 만족시키는 따뜻한 사운드의 풍부한 배음을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직접 이펙트 페달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반면 ODS는 납땜이 필요 없고 제작하기 쉬운 키트를 제공하여 개인별로 오버드라이브 톤을 형성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 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라는 게 실제로 안에 있는 칩셋들을 바꿔 끼면서 사운드를 변경할 수 있는 다른 유닛들을 원산진이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지 한국에는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준비된 키트와 준비된 케이스에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말 자체가 상품 설명에 있는 거를 제가 채용을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르그와 노리타케 이트론이 개발한 혁신적인 아날로그 3극 진공관인 유튜브를 사용하여 기존 진공관과 동일한 퍼포먼스 응답 및 풍부한 고조파 특성을 작은 크기와 전력으로 생성을 해낸다라고 하네요. 이 조립 영상 일단은 한번 네. 참조를 해보시고요. 저희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는데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한국 정서에 잘 맞는 제품인가 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과학상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안에 있는 칩셋들을 납땜 없이 꼈다 뺐다 하면서 사운드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킷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보드를 따로 판매하고 케이스 색상을 여러 개로 출시한다든지 아니면 노브만이라도 색상을 변경하면서 바꿔서 낄 수 있다라면 커스터마이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 노브와 케이스 그리고 보드가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맞춰서 끼우고 나사를 조이는 정도의 조립이거든요. 이거를 과연 DIY라고 할 수가 있는지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약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아니 공장에서 마무리 작업하는 비용을 아끼고 단가 아끼려고 아끼고 저도 사실 그 생각부터 했는데 이 고객들에게 그 책임을 던지는 게 아니냐.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부터 먼저 했어요. 근데 물론 재미있어요. 이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납땜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이펙터를 조립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보드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고 안에 있는 뭐 이렇게 배터리 베이라든지 이런 거를 테이프를 떼서 테이프로 붙이고 이 노브들을 케이스 바깥으로 노출을 시킨 후에 나사를 조인다든지 요 정도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가 만약에 압도적이라면 네. 이런 부분들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실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저희가 이제 일반 최근에 다뤄봤던 드라이브들이랑은 좀 결을 달리하는 네. 부분들이 있고요. 은총 씨가 시연을 하면서 표현을 해줬던 부분인데 약간 글래시하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진공관 앰프, 진공관 사운드도 굉장히 다양한 진공관 사운드가 존재하는데 이 기타를 쳤을 때 마치 접시 위에 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소리가 연출이 되는 진공관 앰프들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다. 제가 게인을 한번 많이 높여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튜브 게인을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바삭바삭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진공관 앰프의 질감은 충분히 잘 살린 것 같고 이 기름진 사운드를 싫어하는 연주자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다소 그런 느낌이 부담스럽다. 나는 이 텔레캐스터 같은 모델에다가 딱 연결해서 바삭바삭하고 크런치한 사운드를 연출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좀 최적화된 네. 사운드가 아닐까 평소에 생각합니다. 그 블루스 브레이커의 사운드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그 뭐 스트랫도 스트랫이지만 왜 그 그 뭐 예전 그 70년대 이제 요런 때 음악 들어보면 레스폴에서 나는 그 막 막 그 부서지는 맞습니다. 바삭바삭 그 아까 형님 바삭바삭하다 했죠. 저는 그 부서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소리가 더 나고 싶은데 안 나면서 막 찌그러지면서 그 있거든요. 그 막 갱기어 광기어린 소리가 나는 갱기? 광기어린 소리가 나는 게 있는데 요 페달이 좀 그거를 약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드라이브를 적당히 줬을 때는 뭐 요즘 뭐 유행하는 약간 앰비언트 사운드에 물렸을 때 나는 소리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페달의 좀 그 장점적인 소리는 크런치 적당한 크런치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굉장히 알차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사운드를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쳐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ODS 뉴튜브 오버드라이브 킷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페달보드계 아이케아. 그렇죠. 한국에서 이케아라고 그러죠. 근데 외국에서는 아이케아라고 그런다는데 저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 그 영어 잘하는 친구가 저한테 아이케아라고 하라고 해서 저는 이제 요즘 아이케아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아이케아 제품들을 이제 사면은 이제 되게 간단하지만은 조립을해서 저희가 가구로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이제 그 구매한 사람들이 더 가구 애착을 보이고 그러죠. 뭐 그런 페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를 심심치 않게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DIY 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재미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운드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합격점을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실제로 이 안에 있는 키트라든지 밖에 있는 노브, 케이스 등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 다른 제품들이 추가로 출시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페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운드에서 약간 어떤 느낌도 받았냐면 현대 모던한 공연장에서 모던한 사운드로 연주하는 다이어 스트레이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만큼 바삭바삭하고 괜찮은 사운드가 연출이 되니까 이런 제품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다소 생소한 그리고 재밌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셋 7.5 8.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코르그 어떤 면에서는 코르그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만들지 않았을까. 뭐냐면은 정교해야 되거든요. 충분히 DIY 킷이라고 출시되는 다른 이펙터 수제 이펙터 아니면 뭐 직접 만들어 보세요. 이펙터들 많이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납땜 뿐만 아니라 이 다이캐스트 케이스가 구멍이 노브와 안 맞는다든지 위치가 조금 이렇게 이상하다든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얘는 조립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딱 껴서 딱 조이면 딱 맞게 정교하게 설계된 게 딱 코르그와 닮아있다 라고 네.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